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얼마 전 주말에 모처럼 출근하지 않은 남편과 집에 단둘이 있게 되었어요. 아들은 친구들과 여행을 간 상태여서 집에는 둘 뿐이었죠. 제가 먼저 분위기를 타서 남편에게 다가왔고 남편도 받아들여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 건강관리도 잘해왔고 그래서 관계할 때도 늘 젊었을 때와 다름없이 만족스러운 관계를 했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전혀 힘이 생기지 않았어요. 하는 수 없이 그냥 했는데 그 느낌이 아니었어요. 뭐랄까 생기가 빠진 기분이랄까요. 남편도 왜 이러지 하면서 연신 당황했고 저는 당신 어디 아픈 거 아니야 하고 물었어요. 남편은 잠시 생각해 보다가 며칠 전에 무거운 거 많이 옮기는 일을 했었는데 그래서 기운이 빠진 게 아직 회복이 안 됐나 보다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생각이 났어요. 제게는 정말 절친한 친구가 있어요. 현정이라는 친구였어요. 현정이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예뻤고 아역배우 같은 얼굴을 가진 친구예요.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랐고 정말 소위 말에 가니고 세게 보고 다 빼줄 수 있는 절친이에요. 현정이도 그렇고요. 결혼식 때는 부케도 받아줬지요. 현정이는 지금 딸이랑 둘이 살고 있어요. 현정이는 우리와 다르게 성인인데 결혼을 사고쳐서 했다가 아이 낳고 거의 바로 이혼했어요. 그래서 딸과 둘이 살고 있는데 며칠 전에 이사를 했거든요. 딸이 성인 여자이긴 하지만 가구들이나 무거운 짐들을 옮기는데 손이 부족하다고 해서 제가 남편을 보냈었어요. 그만큼 현정이는 제게 중요하고 소중한 친구였죠. 도움이 필요하면 크든 작든 무조건 도움을 줄 그런 친구예요. 남편은 그날 짐을 정말 많이 옮기고 피곤해서 바로 집에 와서 잤었는데 그것 때문일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하며 저를 안심시켰고 저도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어요. 남자 몸 상태는 제가 자세히 알 수 없으니까 남편이 그러면 그런가 보다 싶었죠. 그리고 나서 며칠 뒤였어요. 저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남편 출근하고 아들은 학교 가고 저는 집에서 일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오전부터 누군가 싶어서 나가봤는데 현정이 딸이었어요. 평소에도 저를 이모라고 부르며 따랐고 저도 현정이가 임신했을 때부터 출산하고 키우고 자라는 모든 순간들을 함께해서 정말 제 딸같이 생각했었죠. 대학생인데 오늘은 강의가 없나 싶어서 무슨 일로 왔나 했어요. 들어오라고 하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현정이 딸은 오늘 아침도 못 먹었다고 하면서 밥을 달라고 하더군요. 아이가 대학생이 되고 현정이가 일하러 나가면 제가 밥 먹으러 오라고 자주 불렀었기 때문에 저는 앉아서 기다리라고 하고 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현정이 바쁜가 보다 요즘 일이 많은가 보다 하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뜻밖의 말을 꺼내더라고요. 오늘 갑자기 엄마가 아침부터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나갔고 자기도 오늘 수업이 없어서 집에서 좀 쉬고 싶었는데 아저씨가 용돈 주시고 나가서 뭐 사먹고 놀라고 해서 그냥 나왔다고 했어요. 사먹기는 싫고 이모밥이 먹고 싶어서라고 하더군요. 저는 갑자기 이상해서 더 물었습니다. 엄마 남자친구 생겼냐고 말이죠. 그러자 아이가 한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오전에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놀란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분명히 회사 간다고 나간 사람이 왜 현정이 집에 가나요? 남편이 너희 집에 갔냐고 물으니 이사 후에 몇 번 더 왔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학교 때문에 길게 못 봤는데 학교 갈 때나 학교 다녀오면 집에 있거나 아니면 나가거나 그랬는데 이사 정리 도와주러 오는 건 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오늘도 무슨 집 정리 도와주고 싶다고 했다는 말을 듣고 제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걸 아이도 느꼈는지 말끝이 흐려지더군요. 저는 아이 앞이라에서 표정을 감추려고 했으며 그래 알겠다고 태연하게 말하고 아이 밥상을 차려줬어요. 아이가 밥을 먹는 내내 아무 말도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즐겁게 수다 떨고 그랬을 텐데요. 아이는 밥을 먹고 나서 눈치가 보였는지 가볼게요 라고 하고 나왔어요. 한 1시간 정도 후에 저는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옷을 입고 일어났어요. 의심은 이미 생겨버렸고 이 의심을 제대로 풀지 못하면 내 마음이 많이 괴로울 걸 알았거든요. 저는 차를 몰고 현정이 집에 갔어요. 낮이라 그런지 불을 안 킨 것 같았어요. 창문에서 빛이 안 보였거든요. 저는 주먹을 쥐고 현정이 집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도어락을 누르지 않고 비상열쇠를 꺼내서 열었습니다. 숙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현정이는 나랑 집열쇠도 같이 공유하는 친구인데 설마 하고요. 발소리를 죽여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발소리를 죽일 필요도 없더라고요. 열린 안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에 제 소리는 묻혀버렸으니까요. 자기라고 부르는 그 두 사람은 누가 봐도 남편과 현정이. 제 삶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목소리였어요. 둘이 뭐하고 있는지는 안 봐도 뻔했죠. 각종 소리와 웃음소리가 뒤섞여 온 방안을 울리는데 저는 꾹 참고 안방을 몰래 훔쳐봤죠. 아니나 다를까 불은 문도 활짝 열어놓고 아주 신나게 있더군요. 눈물이 나서 눈앞이 흐려지는데 정신줄을 붙들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 짓거리를 하는 두 연놈들을 전부 촬영했죠. 저 두 연놈들을 그냥 보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거실에서 그 소리를 모두 들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속이 풀릴까 생각했죠. 한참을 그렇게 고민하다가 현관 밖으로 조용히 나왔어요. 그리고 두 연놈들의 대화를 다시 생각했죠. 남편은 하루 종일 하자라고 했어요. 그럼 분명히 또 그 짓거리를 할 거란 말이었어요. 그 생각을 하자마자 저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로 현정이 딸에게요. 전화해서 어디냐고 물으니 갈 곳이 없어서 걷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지금 집으로 와줄 수 있냐고 물으며 집에 왔는데 현정이도 없고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지요. 아이는 오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지옥 같은 시간을 울면서 기다렸어요. 아이가 도착했을 때 얼굴에 화장품을 덧바르면 웃모습을 숨겼습니다. 아이는 빌라 앞에서 저를 보고 인사한 후 집으로 올라갔어요. 저는 문을 열려는 아이를 잠시 붙잡고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대고 조용히 하라고 하고 열쇠를 꺼내 조용히 문을 열었어요. 아이는 어리둥절해했지만 저는 아이를 데리고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오라는 몸짓을 했어요. 제 심각한 얼굴에 아이도 덩달아 발걸음을 죽이며 따라 들어왔어요. 당연한 듯이 예상한 대로 방 안에서는 그새 밥을 다 먹었는지 또 그짓거리를 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아이는 영문을 몰라 멀뚱히 서 있었어요. 그 순간 이 아이가 무슨 죄인가 싶었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멈추기엔 제 분노가 너무나도 컸어요. 저는 아이에게 안방으로 들어가 보라고 말했고 아이는 어리둥절하다가 이내 안방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몇 분 뒤 안방에서 깨악하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놀래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현정이 소리가 들리더군요. 딸에게 자기의 친한 친구 남편과의 관계를 들킨 현정이 얼굴을 녹화하지 못한 게 지금도 좀 억울하네요. 아이는 충격과 분노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엄마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정신 나갔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남편의 목소리도 들리더군요. 내가 다 설명하게라는 비굴한 목소리에 헛웃음이 나왔어요. 저도 아이 뒤로 걸어가 두 연놈들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안 된 이유가 이거였냐면서 말했어요. 그리고 현정이가 나보다 몸매도 좋고 이쁜데 당연한 건가? 라고 빈정거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주섬주섬 옷을 몸에 걸치고는 제 앞으로 비틀거리며 걸어와 무릎을 꿇더군요.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고 하면서 이삿날에 현정씨가 너무 외롭고 힘들다고 해서 위로하려다가 이렇게 됐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들을 전부 흘려보내고 두 연놈들 앞에 아까 녹화한 영상을 틀어주었어요. 유책 배우자 되어줘서 문 안 잠궈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문을 잠궜으면 이렇게 영상 찍을 일도 없었을 텐데 하고 말이죠. 암튼 고맙고 법원에서 보자고 말했어요. 그리고 아이는 앞으로 제가 챙겨주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